소녀는 할머니가 될 때까지 이 땅의 평화와 피해자들의 인권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국민들의 절박한 소녀상 앞에서 2박 3일은 아베, 박근혜 그리고 오바마에게 유죄를 내리고 일본 정부의 법적 전쟁 범죄 인정과 배상을 요구하며 서 있는 소녀상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한일 합의 무효 4차 국민대회 국민참여 재판으로 시작되었다. 모호하게 얼버무리며 국가 범죄 주체인 군대와 일본 정부의 책임을 부인하고 고민이 많았다. 과연 이 엄동설안에 소녀상을 지키는 대학생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오다가다 음료수와 핫팩을 전해주는 방법밖에 없는 것일까. 고민고민하다 마침 주말에 올해 최대 한파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결심했다. 2박 3일 동안 그들의 곁에 있기로 했다. 학생들이 진정 바라는 더 많은 시민들 중에 하나가 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유죄다! 유죄다! 한국 정부는 유죄다! 한국 정부는 유죄다! 일정을 정해서 각종 투쟁 현장을 순회하며 따뜻한 밥 한 끼를 제공하여 왔던 밥차가 오늘은 따뜻한 콩나물국밥과 소불고기를 준비해 소녀상 앞 학생과 시민들에게 제공했다. 혹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다들 그렇게 다르진 않았겠구나 싶다. 오늘 밤엔 각 지역의 교육대 학생들이 소녀상을 지키기로 했다. 이들이 토론하는 와중에도 시민들의 지원이 끝없이 들어왔다. 핫팩, 따뜻한 음료수, 치킨 등등. 미안함, 고마움, 안타까움. 그리고 상황을 이 지경까지 만든 박근혜 정권에 대한 분노까지 담은 얼굴로 한참을 주위를 둘러보다가 돌아가곤 했다. 처음엔 비닐도 경찰이 허용을 안 해서 싸우고 또 싸워서 비닐도 전기도 쟁취했다. 라텍스 깔개를 맨 밑에 그리고 그 위에 전기장판, 그 위에 담요 몇 장, 그 위에 침낭, 그 위에 비닐 한 장을 깔고 밤 11시쯤 학생들은 잠이 들었다. 그 와중에도 계속 학생들을 격려하러 온 시민들이 주위를 둘러보시더니 천막이 정말 필요하겠다며 입을 모았다. 하지만 학생들은 말했다. 우리 대학생들은 한일협상 무효를, 소녀상 존속 약속을 원한다고. 그것이 정답이었다. 그것들이 이루어지면 이 엄동설안에 청년 학생들이 이러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 두 번째 날, 일요일이 되었다. 전날 오후부터 전해진 뉴스, 소녀상 앞에 경찰이 천막 설치를 허가했다느니 더민주 국회의원들이 경찰과 얘기해서 천막 설치를 가능하겠다느니 라는 등의 소식이 시민들에게 전해졌는지 천막이 설치된 줄 알고 찾아오는 시민들이 많았고 천막이 없는 현장을 둘러본 시민들이 의아해했다. 이 해프닝의 자초지종은 더민주에서 경찰의 소녀상 앞 농성장에 천막 설치를 이야기했고 경찰은 소녀상 주변이 인도와 차도라서 천막 설치가 불가하고 사유지인 연합뉴스 앞에 건물주와 협의해서 천막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었다. 그럴 거면 경찰과의 협의가 애초에 필요 없는 것이고 그곳에 천막을 설치하고 이용한다는 건 현장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했다. 학생들의 눈에는 그렇게 현장에서 학생들을 떨어뜨려 놓고 언제든 기습 철거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당연히 학생들은 천막 설치를 거부했다. 오늘은 그동안 시민들이 정성스럽게 전달하신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공간, 쉽게 말해 창고 정리를 했다. 워낙 전달해 주신 물품이 많아서 오후 시간을 꼬박 정리하는 데 썼다. 박스가 뜯어진 건 테이프로 수습하고 특히 핫팩은 붙이는 핫팩과 손난로형 핫팩을 따로 담아 정리하고 큰 부대 자루에 담겨있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나니 저녁 식사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었다. 나도 촬영만 하고 있을 수 없어 이리저리 도와주다 보니 정리가 다 된 다음에야 촬영을 할 수 있어서 정리가 다 된 깨끗한 모습만 촬영이 된 것 같다. 소녀상 앞에서의 두 번째 밤도 여지없이 다가왔다.
전날의 경험으로 그새 요령을 터득한 나는 내가 잘 침낭 안에 핫팩부터 넣어놓고 외투 주머니마다 핫팩을 하나씩 넣어놓았다. 오늘 야간에 소녀상을 지키는 이들은 경북대학교 총학생회 학생들이었다. 그래도 전날 하룻밤 잤다고 농성장 일꾼이 다 된 내가 담요, 비닐, 핫팩, 침낭이 놓여있는 곳을 가르쳐주며 잘 때 보온 물품들 아끼지 말고 마음껏 활용하라고 일러두었다. 이들은 밤새 잠자지 않고 토론하며 노래하며 깨어있겠다고 했다. 독한 TK. 나도 TK지만 이것들은 급이 다르다. 그런데 내가 그들보다 일찍 잠이 들어버려서 사실 확인을 하지 못했다. 어느덧 올해 최고의 한파 속에서 대학생들과 함께 소녀상 앞에서의 1박 2박 3일을 보내고 사흘째 아침이 밝았다. 나는 고민을 시작했다. 어느 타이밍에 집에 가는 게 제일 자연스러울까는. 이들은 식사를 절반씩 나누어 하니까 한 팀이 식사하러 갔을 때 빠져나오는 게 제일 자연스럽지 싶었다. 학생들이 원하는 건 간단했다. 한일 협상 무효, 책임 있는 자의 소녀상 존속 선언이었다. 그것은 시민들이 전해준 음료수만큼이나 많고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정치인들의 비타협적인 투쟁만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학생들은 그날을 기다리며 이 추위에 소녀상 앞을 지키고 있다. 일이 있으면 돕고 기본적으로 대학생들의 입장에서 같이 농성에 참여하고 소녀상 앞에서 같이 잠들겠다고 작정하고 나온 관계로 다채로운 화면을 촬영하지 못했습니다. 장시TV 시청자 여러분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